총 3명의 아들이 나오고 막내 아들이 예. 여러분들이 알고는 알파치노 저 예. 이 사람이고 여기에 막내 아들 말고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태리식으로는 산티노, 영어식으로는 소니라고 불리는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첫째 아들이 성질이 진짜 개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언니 누나도 있는데 누나를 어떤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매형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매형이 약간 좀 양아치야. 그래서 자기 누나를 패. 그래서 누나가 얻어맞고 자기 남편한테 얻어맞고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거를 동생 첫째 승질 들어온 산티노가 이걸 안 거죠. 그리고 바로 자동차 몰고 달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매형을 패는 매형을 패는 장면이 나오죠. 매형을 패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패다 패다 주먹으로 패다 나중에는 철제 쓰레기통으로 패다 그 다음에 이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매형이 난간을 손으로 잡습니다. 분을 못 이겨서 이 첫째 그 산티노가 분을 못 이겨서 매형 그 난간 잡은 손을 뜯으려고 이걸 물어 뜯어요. 이 정도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이 영화 속에서는 안 나오는데 소설 대부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반 세상에선 아닐지 몰라도 우리처럼 직업적 폭력을 행사하는 예? 마피아에게 타고난 천성적 잔인함이란 일종의 축복받은 재능과 같다. 이런 표현이 거기 나옵니다. 응? 이게 일반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안 좋은 성격이에요. 너무너무 안 좋은 성격인데 근데 직업이 건달이래. 직업이 청부살인업자래. 직업이 마피아래. 그건 천재적 재능 같은 거야. 아니 마피아가 쫄리고 겁먹고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해.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이것처럼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런 누군가하고 투쟁, 욕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경쟁하고 이런 걸 하면 막 흥분이 되고 짜릿하고 몸에서 막 잔인함이 막 튀어나오고 거침이 없어지고 막 황홀경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야? 저주받은 체질. 아니 무슨 개뿔거녕 너무 힘들어 그냥 힘들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무섭고 떨리고 아뭐 하나도 안 좋아. 너무 많단 말이야. 그거를 제가 상미학을 배우고 나서 알았어. 우리 사부님은 반대로 겁이 없는 분이에요. 진짜 무서운 게 없는 분이거든. 그 말도 되게 거침없이 하세요. 내가 그딴 거 왜 따줘야 되는데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무서운 것도 없어요. 이분은 워낙 그 담대하고 이런 분이어갖고 난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제자를 그렇게 상황이 달라졌잖아. 상황이 여러분들 배운 상황자. 아니 손에 칼 들면 찌르는 거고 손에 분필 있으면 저기 가르치는 거고 이런 거지. 이걸 왜 사람을 따지냐 이거야. 상황이 다르잖아. 아니 손에 칼이 있네? 그럼 푹 찌르는 거고 푹 찌르는 거. 아 손에 분필 있어? 그럼 자 오늘 수업 나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지. 아니 왜 손에 칼 들어도 뭐 분필로 수업해야 돼? 아 지금 글러브 꼈잖아. 아니 손에 지금 글러브 꼈잖아. 정신 차려. 이런 분이어서 황당하긴 했지만 강해지면 저렇게 되는 건가 좀 멋있기도 하고 그래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겠지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계속 겁이 나고 무섭고 쫄고 쫄리고 랄부가 확 쪼그라들었다고 이런 것처럼 막 항상 확 쪼그라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 그냥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마인드 컨트롤도 잘하고 운동도 더해서 누군가를 되게 쉽게 이길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기하면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면 원래 술이 잘 안 받고 술을 잘 못 먹던 사람이 억지로 열심히 오래도록 계속 술을 먹었을 때 결과 비슷한 게 나옵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이전보다는 반응이 좀 덜하고 술을 좀 얼추 먹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술 수련이든 뭐 자신감 수련이든 발표 수련이든 뭐 그게 뭐든 뭘 해도 반응은 이게 여기까지가 최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마인드 컨트롤, 명상의 실력이 레벨이 그렇게 높아지고 격투, 무술, 싸움의 능력이 그렇게 좋아져도 여전히 그런 반응이 생긴다면, 그렇다고 평생 벌벌 떨고 쫄고 겁먹고 그런 채로 살란 말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되시죠? 생각되시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론으로 이제 넘어가 볼 차례입니다. 근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볼까요?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항상 복잡하면 뭐랑 똑같다? 알코올 반응이랑 똑같다. 이 명제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든지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술을 거의 못 먹어.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얼굴이 뻘개지고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할까요? 시간이 지나서 알코올이 조금 옅어지면 해결이 됩니다. 황당하지만 이게 해결책. 그렇죠. 따로 무슨 약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약이 있지 않아요. 예? 술을 먹었을 때 알코올 반응을 어떤 약을 먹으면 없어져. 그런 약 있습니까? 그런 약 있으면 진짜 재벌 될 수 있습니다. 예? 술 졸라 먹고 약 먹고 또 술 졸라 먹고 약 먹고 예? 음주운전에도 안 걸리고 이런 약 있으면 여러분도 재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시간이 경과돼서 피 속에, 혈액 속에 도는 알코올 성분이 조금 옅어지면 그때부터 좀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격투다, 길거리 시비다, 싸움이다. 당신이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 명상 훈련을 해도 그리고 무술 수련을 하고 심지어 스파링까지 많이 해도 떨리고 긴장되고 겁먹고 불안한 반응들, 이런 심리적, 신체적 반응은 그대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건 내가 나약해서 라는 이해입니다. 이건 내가 나약해서 생긴 반응이 아니라는 온전한 이해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이 현상은 감정현상에 계속 늘상 말씀드리는 감정방정식. 생각 플러스 감각에 합쳐진 감정현상이기 때문에 최소한 감각의 영역이 아닌 생각의 영역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추가적 경로를 형성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이게 내가 나약해서 생기는 반응이라고 이해를 하는 순간 그 생각이 그런 감정적 반응, 즉 불안 감정을 만들어내는 땔감이 됩니다. 땔감.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이미 50%가 해결이 된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50% 정도는 이미 해결이 된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그 뒤에 이 자기의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거든. 그래서 앞에서 계속 그 말씀 드렸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약해서 생긴 반응이 아닙니다. 그냥 알코올 반응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코올 반응이다. 술 한 잔 먹으면 생기는 반응이다. 지금은 내 안에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돼서 생기는 알코올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떨리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두방방이 치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몸이 붕 뜬 것 같고 약간 살짝 현기증이 났고 어지럽고 이런 모든 반응 형단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생각 올바른 이해만으로 이 불안 감정의 뗄감이 되는 생각의 요소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을 순환시키면 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지? 몸에 알코올이 들어왔어. 너무 부대껴. 내가 술이 잘 안 맞는 사람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예, 시간의 경과든 뭐든 어떤 식으로든 몸 안에서 알코올의 성분이 희석시키면 옅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걸리거나 욕을 할 때 또는 막 서로 싸운다거나 경쟁을 할 때 엄청 불안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실제로 싸움을 하든 서로 욕을 하든 뭘 하든 뭘 하면서 이런저런 심리적, 신체적 활동이 일어나면 몸 안에서 피가 돌고 순환이 일어나면서 이 반응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또는 줄어든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구하고 시비를 걸어서 싸우든 멱살을 잡든 욕을 하든 막 뭐가 가만히 쉬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심장이 펌프질을 많이 하고 활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몸의 순환이 빨라지거든요. 몸의 순환이 빨라지면서 아까 분비됐던 이 아드레날린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몸의 스트레스 반응, 흥분 반응을 일으켰던 호르몬들이 옅어져요. 순환작용으로. 이게 한 번 분비되면 영원히 몸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로포폴 맞았어. 프로포폴 한 대 맞았다고 10년 동안 자고 있어요? 아니에요. 잠깐 자고 일어날 뿐이에요. 왜? 몸에 순환이 일어나면서 그 약물을 몸에서 필터링을 거쳐서 배출의 경로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격투 시합에 나갔다. 누구하고 길거리에서 시비가 벌렸다. 근데 떨린다. 그럼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좀 있다가 만약 진짜로 싸우게 되면 이 증상은 줄어들거나 없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 그때는 이런데 쓸 에너지가 없어요. 그때는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이리저리 뛰고 힘을 쓰는데 그런데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쪽으로 순환이 일어나면서 그런 식의 호르몬을 호르몬의 면역 반응 호르몬의 거부 반응, 호르몬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 투자를 할 수가 없어. 간단하죠? 그래서 그때는 막 지치고 숨차고 힘들고 이런이라고 호르몬 거부 면역 반응 알레르기 반응 스트레스 반응에 크게 집중할 에너지가 없고 그리고 이미 관련한 약물적 반응들이 순환에 의해 옅어진 상태가 돼서 자연 해결됩니다. 그렇죠. 발표 공포고 모두 발표 시작해서 막 에너지 자꾸 쓰잖아요. 그럼 몸이 돌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없어요. 저절로 없어져. 저절로 없어지거나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오늘 좀 뭐 하체 운동 조지려고 해. 나 헬창인데 오늘 하체 하는 날이야. 그래서 좀 제대로 펌프 받으려고 부스터 먹었어. 부스터 먹으면 살짝 약간 긴장되고 흥분되고 근육이 약간 핏줄 솟고
펌핑되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이런 반응 현상이 불가능. 근데 부스터 먹었어도 일단 운동 조직이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남아 있어요? 다 날라가지. 힘들어. 아니 부스터 하나 흔들어 먹었다고 운동 끝날 때까지 그 펌핑되고 기운 넘치고 각성되는 게 그냥 남아 있으면 그게 부스터야? 그게 마약이지? 될 리가 없어. 될 리가. 아무리 카페인 고용량 카페인 부스터 처먹어도 막상 운동 시작해서 혈액 돌고 좀 심장 지치기 시작하면 그냥 이거 다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힘든 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굳이 이것과 싸울 필요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걸 이해하면 내가 그런 현상이 생겼을 때 그런 나를 자책하거나 그런 나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든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냐고.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다고. 저절로 해결이 되니. 저절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래도 좀 완전히 사라지지 않거나 줄어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예외적으로 존재하거든요. 이건 아주 심한 사람. 아주 심한 사람들. 이런 아주 심한 사람들은 일단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등점이 뭐냐면, 예.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저절로 해결된다는 이해를 가지고도 뭔가, 아, 그래도 전 이런 반응이 너무 심해서 불편하다. 너무 심해서 나는 짜증이 날 정도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계속 이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현상을 이해를 하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큰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발표 공포, 시선 공포, 이성 공포 등등 많이 이런 게 심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자연적인 것만 가지고서 되지 않고요. 고통과 치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이것이 스포츠 영역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아주 심한 사람은 그래서 남보다 훨씬 더 고강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권투잖아요. 아무리 운동해도 시합 나가서 링에 올라가면 너무 불안해. 그래서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해. 성적이 안 좋아. 이런 분들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자기가 시합 전 링에 오르기 전에 시합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가 최소한 시합에서는 질지 몰라도 내가 저 상대방 선수보다 훨씬 더 힘들게 열심히 운동을 했다라는 증거를 자신이 겪은 고통의 크기로 먼저 스스로 체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신감이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존감 또는 자부심, 긍정적 뭐 이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는 시합에서의 자신감은 내가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게 자신감이다. 자신감이 되고 그 자신감이 커진 만큼 불안, 떨림, 긴장이 줄어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것도 체질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저거를 크게 겪는 게 너무 싫으면 그거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평소에 공부, 일, 훈련,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돼. 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예, 그 불안을 끌어안는 쪽을 선택하셔야 돼. 저는 이쪽입니다. 제가 여기 해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과 싸워, 길거리에서 싸워, 그때 제 안에서 생기는 불안 반응, 떨리고 긴장되고 무섭고 쫄리고 이런 반응은, 이 크기는, 그것의 크기는 상대가 얼마나 약하냐, 내가 강하냐,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냐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어떻게 약간 저도 약간 좀 좋은 쪽과는 아니죠. 저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약해 보이냐,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면 이길 가능성이 얼마 있냐, 이걸로 쫄리냐 안 쫄리냐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도 얼마나 꾸준히 성실히 힘들게 꼼꼼히 최선을 다해서 높은 레벨 이 운동을 해왔냐의 내 분명한 흔적의 증거, 이걸로만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한 인생이라는 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시고 올라요. 만에 하나 내가 최근에는 열심히 안 했는데, 꾸준히는 안 했는데, 만에 하나 저 사람이 운동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명제의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져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되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잖아. 모르는 거잖아. 그 작은 가능성의 질문 하나만으로 또 불안해진다.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상황 따라서 사바사 케바케로, 아, 저 사람은 내가 이길 것 같다, 이 상황은 안전할 것 같다,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밖에 믿을 수밖에 없어. 나 자기 자신. 그것도 평소에 노력, 평소에 느꼈던 내 힘듦, 훈련, 고통, 감내, 그 증거, 흔적, 이것만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지. 오늘 제가 어떤 사람하고 시비가 걸렸을 때 믿었던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약해 보인다가 아니라 내가 늘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태클 훈련하고 오늘도 상체 웨이트 운동하고 오늘도 펀치 샌드백들이 두들기 다 나왔거든.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다만 뭐다? 저처럼 아무리 자존감, 자존심, 긍정적인 마인드, 나를 믿고 뭐 나를 높이 평가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해도 이게 일정 이상 이하로 줄어들질 않아. 객관적으로 내가 나보다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나약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닌데 이게 안 일정 수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택하라 이거예요. 너는 그 반응이 싫으면 평생을 남들처럼 편안하게 일상을 즐기면서, 에이, 이거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평생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진 않아요. 어? 이렇게 살 수 없고 늘 이렇게 항상 힘듦, 훈련,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돼. 그 감내한 흔적, 이 퍼포먼스의 흔적, 상미하라 치자면 무슨 뭐 연흔, 축상, 이것만이 너의 감정을 지탱해줘. 뭐 마인드 컨트롤이고 나발이고 명상이고 지랄이고 뭐 다 필요 없고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믿을 수 있는 건 내 엄청난 훈련량, 그 꾸준히 나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나 오늘도 힘들게 했어,
나 오늘도 성실히 했어. 오늘도 고통스럽게 그걸 맞추고 왔어. 라는 것만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돼. 아, 나 이렇게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잖아. 그래? 그러면 넌 이걸 받아들여야 돼. 네 스스로. 이건 네가 못난 거의 증거가 아니라 이건 내가 쫄보냐 아니냐, 내가 약하냐 아니냐, 내가 못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피곤하게 살 건가, 편안하게 살 건가. 왜? 선택 문제야. 응? 네가 졸라게 피곤하게 살면 안 쫄리고 살 거고, 네가 편안하게 살면 막 쫄리고 살 거고, 이런 문제야. 이건 네가 쫄보냐 약하냐 못났냐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피곤하게 살고 살면서 이럴 건데, 아니면 편안하게 살면서 저럴 건데, 선택해.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어느 걸 선택해야 맞는 팔자고 체질을 가진 사람이냐, 그거에 대한 현명한 이 판단이 중요할 뿐. 저는 분명히 이쪽이죠. 저는 이 평소에 이 퍼폼 스윙이 없으면 이 불안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왜? 저는 스스로 압니다. 저는 인자강이 아니에요. 저는 인자강이 아니고 멘탈이 그렇게 싼 사람이에요. 어? 저 기존 약. 유리 멘탈. 인자약입니다. 전 살면서 그냥 뭐 힘세다, 뭐 운동 잘한다, 건강하다, 뭐 세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멘탈도 졸라게 약하고 모든 게 다 기존 약입니다. 이 기존 약 여기 위에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 어쩌고, 무슨 뭐 감정 조절이 어쩌고, 명상이 어쩌고, 야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예? 저 명상 가리키는 사람이야. 저 웬만한 대수술 말고는 마취제 없이도 마인드 컨트롤만 갖고 수술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예? 여러분들이 하는 저 이런 거 있죠? 뭐 약간 잠깐 꼬매거나 이렇게 쌍꺼풀 수술한다거나 뭐 찢어진 거 꼬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해요. 마인드 컨트롤만 갖고 통증을 이겨내서 수술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또 이건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호르몬 반응. 약물 반응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평소에 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뭐 이성관계든 대인관계든 늘상 여러분들 상담하고 항상 공부하고 대화해주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항상 끊임없이 하는 것도 저는 누군가와 나를 좋아하지 않음, 누군가로부터 거절받음,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함, 그런 거에 대한 멘탈이 약한 사람인 거죠. 제가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 뭐예요? 약하니까.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처럼 나 이쁘고 나 정도면 이쁘지 않아요? 우리 엄마 나보고 잘생겼다고 그러던데 우리 오빠가 나 섹시하대 이런 몇 마디 갖고 내가 이렇게 하하하 자신감 가질 수 있는 사람이면 저도 좋겠는데 이렇게 안 돼. 나는 미치지 않았어. 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그딴 힐링 뭐 좀 잊고 내 자신을 좋게 평가하고 답정너 빨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고 내가 내 불안이 다스려지고 그런 데서 스크래치 안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뭐 못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퍼폼 수행을 하고 살고 있는. 그러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이 모든 현상은 나약한 현상이 아니라 알코올 현상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나약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 반응을 지속시키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그의 시비가 걸리든 발표를 하든 소개팅을 하든 뭘 하든 실제 상황에 벌어져서 여기저기 집중하고 에너지를 쓰게 되면 순환이 일어나면서 이런 스트레스 거부 반응들은 자연스럽게 옅어지거나 사라진다. 그게 두 번째. 퍼폼 수행은 다 합니다. 다.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일정 수준의 문제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이 부분에서 저주받은 체질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 평생 퍼펌 수행을 통해서 고통과 불안을 바꿔치기 할 것이냐. 그래서 피곤한 인생이지만 안 불안한 인생을 살 것이냐. 불안을 하지만 뱃속 편하게 게으른 인생을 살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됩니다.